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민하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 2018 정기연고전 고려대와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대결, 오늘도 말씀의 박거준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 물러설 수 없는 이 한판 아이스하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이제 전통의 푸른색 유니폼,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전통의 붉은색 유니폼 꽂는 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스하키 경기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야구가 이제 비 때문에 취소가 됐고, 이제 농구에 이어서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벤트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즉 방금 전에 끝난 농구 경기에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극적인 그런 승리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고,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가 이제 새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아이스하키 경기가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서 예.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네. 자, 이제 1피리어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는 이제 1피리어드 20분, 그리고 2피리어드 20분, 그리고 3피리어드 20분의 경기. 이제 3피리어드까지 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주심을 그 심판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예. 그 주심에 이제 김용우 주심, 그리고 또 김노수 주심, 그다음에 그 선심, 그 라인즈맨의 최석표 라인즈맨하고 문수현 라인즈맨이 수고를 해주시고 예. 자, 이제 오늘 경기 1피리어드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 3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피리어드의 20분 경기 이제 17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오프에서도 선수들의 그런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 다 지금 굉장히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지금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예. 점점 더 아주 초긴장 상태로 조그만 실수도 일어나려고 네.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그렇습니다. 아, 이 목동 아이스링크에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는 비가 오는데 말이죠. 이 목동 아이스링크는 그야말로 만원 사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바깥에서 지금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니까 예. 많은 학생들이 실내 경기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예. 아이스하키장으로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이스하키 경기 전에 농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글쎄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고려대학교가 좀 오늘 경기에 전체 스코어를 좀 다시 원점으로 좀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이스하키 쪽에서는 그 승부수가 예. 꼭 나와야지만이 이제 고대에서 그래도 한 점 쫓아가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농구의 그 결과를 보고 예. 아마 더 바짝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고대 팀도 연세대학교 슈팅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 골대 앞에서의 이 선수들 간의 그런 신경전, 이 아이스하키 역시나 이 남자들의 스포츠, 이 박진감 넘치는 그런 바디 체크가 정말 볼만한 그런 스포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의 그 전술을 지금 이렇게 한 4분가량 봤는데 네. 완벽한 슈팅 찬스보다 예. 골키퍼의 슛을 쏴서 맞춰서 퍽을 골대 앞에 떨어뜨려서 예. 제2의 슛, 리바운드를 지금 철저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대 선수들하고의 몸싸움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예. 연세대학교가 역시나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많은 슛을 시도를 하면서 경기에 좀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자, 글쎄요, 작년에 그 정기전 연세대학교가 조금 글쎄요 좀 가볍게 꺾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이 5대1로 작년에 꺾었었는데요. 결과로는 5대1로 이겼었지만은 네. 1패를 때는 이제 0대0이라는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가져갔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그 작년에 그 서력을 하기 위해서 예. 아마 고대에서는 좀 더 색다른 그 포메이션을 지금 선보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글쎄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치열한 혈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 팀 간의 그 승부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공격, 연세대학교 공격하는 상황에서 지금 업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양 팀 응원단의 모습인데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붉은색 유니폼, 붉은색 계통의 그런 옷을 맞춰 입고 예.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응원단들은 이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이제 푸른색 계열의 그런 패션으로 좀 자신들의 개성을 과시하면서
이 양 학교 팀들 아이스하키 선수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학교 저 유니폼 색깔이나 디자인은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폼 모양까지도 아마 쭉 고수를 하고 있고 예. 고려대학교는 칼라는 똑같은데 아마 모양은 조금씩 변형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고려대학교 이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푸른색 유니폼 이 양 팀 간의 그런 색깔의 대비도 정말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오프로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하고 연세대학교 선수 두 명 다 지금 페이스오프 직전에 네. 교체 사인을 받았는데 예. 여기서 한 명만 더 먼저 움직여서 스톱이 되게 되면 무조건 딜레이드 페널티를 받게 되죠. 예. 자, 그럼 페널티를 오늘 경기에서는 좀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페널티가 나오면은 오늘은 무조건 진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일단 골리가 잘 막아냈고요. 연세대학교의 반격 찬스. 자, 지금 주심이 잠시 전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아마 고려대학교 공격수가 예. 연세대학교 골대를 밀어서 네. 골대가 포지션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 게임을 중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경기에 뜨거운 그런 열기만큼 자, 이 골대까지 그런 밀리는 그런 선수들의 그런 뜨거운 투지. 저 골대를 밀을 때 그 부상을 진짜 안 당하겠고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 저 골대의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제가 정확한 무게는 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 그 굉장히 혼자서 들지를 절대 못해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네. 무거운 그런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아이사키 그 이 압축된 고무로 만든 예. 이 퍽을 맞아도 절대 찌그러지거나 이러지지 않으니까 예. 굉장히 강하죠. 지금도 보듯이 페이스오프 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저렇게 선수 교체 사인이 나오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전부 다 긴장들을 했다는 뜻이죠. 예. 조금이라도 먼저 움직이고 싶어서. 사실 리피리어드에서는 선수들의 그런 표정이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좀 많이 긴장한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평상시에 다른 대회 같으면은 이 정도 긴장감을 안 갖고 있는데 예.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팀 간의 정기전이다 보니까 예. 아마 선수들의 긴장감은 더더욱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목동 아이스링크를 가득 메운 양 팀 그런 재학생 또 졸업생 예. 또 관계자분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중계를 하면서 이제 중계를 하려고 오다 보니까 지하철이 그야말로 이 붉은 옷, 그 푸른 옷의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마치 그 한일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일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열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 1년을 뭐 이 시합을 위해서 오롯이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예. 또 이들만의 젊은이들만의 축제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들 또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이 학생들, 이 재학생들만큼은 정말 이 가장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시험도 끝이 났고요. 예. 축제에 이어서 이제 정기전 아주 뜨거운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즐길 때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에서의 그 많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네. 정기전이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공격 나오는 시스템이 예. 아주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한번 왼쪽으로 한번 돌파를 해봤는데요. 체인지 타임을 하면서 디펜스 간격이 멀어서 파기 브루라인 바깥으로 나왔네요. 자, 오른쪽으로 일단 연세대학교 수비가 잘 따냈습니다. 자, 역시나 이 퍽이 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좀처럼 양팀의 골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 형태는 지금 완투투 그 사이드로 밀어붙이는 그 사이드로 퍽을 보내서 예. 도망갈 공간이 없게 만드는 그 작전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중간을 안 주고 롱패스를 안 주고 예. 퍽은 지나가도 사람은 못 지나가게 하는 뭐 파기 골대로 들어가야지 이제 득점이 되는 거니까 예. 절대 슛타임을 안 주려고들 할 겁니다 지금. 자, 연세대학교가 이 1피리어드 초반에 많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이제 고려대학교가 좀 더 많은 찬스를 가져가는 이제 1피리어드 약 14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수비 진영에서 공을 일단 따냈고요. 역습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자, 공격 3명 수비 4명이 달려붙고 있습니다. 자, 혼전 상황 골리바. 자, 일단은 잘 침착하게 잡았습니다. 그전에 이제 업사이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가 팍을 자기 수비존에서
한 번, 두 번이면은 블루라인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야지 안정된 그 모습을 보일 텐데 예. 굉장히 그게 조금 편안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예.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경기 초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러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자, 이제 경기 초반에 조금은 긴장한 표정을 보여도 고려대학교 예, 좋은 찬스 잡았죠. 예, 굿 가봤습니다만은 아, 그대로. 자, 지금 몸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보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선수들 간의 그런 신경전 다툼 정말 오늘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작년 정기전에서의 그 뜨거웠던 승부에 이어서 오늘 경기 글쎄요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 많은 준비를 하고 왔고 특히나 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올해만큼은 좀 서력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농구에서 또 고려대학교는 또 패를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스하키에서만큼은 고려 선수들이 그 승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조금 더 그 긴장을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예. 굉장히 이게 팀 전술로 이제 뭐 우승 준우승 이겼다 졌다를 판가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더 많이 긴장을 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연세대학교는 쐐기를 받기 위해서 예. 또 악착같이 또 득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좋은 지역에서의 퍽다툼 일단 연세대가 공을 따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비하인드 넷. 지금 조금 전 상황에서도 고대 예. 선수가 먼저 선수 그 상대편 선수 몸을 봐주는 건 좋은데 팍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계속 슛찬스를 주네요. 거기서 한번 흘리니까. 예.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공격적인 면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지금 많이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유트로전 부근에서의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공을 퍽을 따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도 이제 체인지 타임을 갖고 있죠. 예. 아마 오늘은 이제 모든 선수들을 골고루 그 기용을 하기 위해서 예. 체인지 타임이 아마 굉장히 짧게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아이스하키가 많은 체력을 또 필요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 교체는 뭐 제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뭐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예. 그건 이제 벤치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 전술 전력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은 이제 뭐 관여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뭐 경기도 경기지만은 뭐 사실 응원하는 재미가 더욱더 좀 큰 그런 경기일 것 같아요. 예. 양쪽 그 킥바 싸움에서도 지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두 팀 양 팀 다 그 골리들이 굉장히 그 뭐 저력 있는 골리들이라서 예. 쉽사리 골문을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이드에서 몸싸움 지금 굉장히 치열하죠. 야, 벅타툼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늘. 아이사키는 저 사이드에서 팍을 받고 빠져나오는 그 거기서부터 이제 전술이 시작이 되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사이드 부근에서 비하인드 넷 플레이 연세대학교 오른쪽 측면입니다. 지금 너무 공격을 오래 당하고 있어요. 예. 고려대학교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고려대학교가 철저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 지역에서 아, 일단 한숨 쉬게 됐습니다. 다시 연세대학교 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공을 놓쳤고 퍽을 다시 고려대학교가 따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오른쪽 측면 찬스 넘어지면서 지금은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칙 상황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링이라는 반칙이에요. 자신의 다리로 상대편 선수의 그 허벅지 예. 이런 이제 가격을 뭐 하는 건데 여기서 선수들의 부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벌어지겠죠. 저 다리 보세요. 고려대학교의 선수가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윤지현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상대 선수의 널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체크를 받고 있고요. 다시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파울을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링에 걸렸을 때 예. 선수들이 이제 흥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반칙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제 고대에서는 저거를
이 파워플레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득점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선수들이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윤지현 선수는 일단 다시 들어가서 일단 상태를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게임에 가장 큰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이고, 예. 여기서 고려대학교의 그 공격적인 면,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그 안정된 수비,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분위기는 뭐 양쪽 다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원래 나오기로 했던 라인에서 이제 포드 라인이 바뀌었죠. 고대는 연세대학교도 수비 라인으로 바뀌었고, 양 팀의 그 벤치의 지량 싸움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예. 이 농구나 뭐 다른 팀 다른 종목은 선수 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선수들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워낙 선수 교체가 많으니까 이름을 댈 시간이 없어요. 아이사키는. 예. 예, 아이사키는 뭐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까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양 팀 다 4라인을 충분하게 돌릴 거예요. 예. 체력전으로 가기 위해서. 아, 고려대학교가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왼쪽 측면입니다. 예, 1-2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지금. 아, 중앙으로. 다시 왼쪽 슛 가봤습니다만은 일단 막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역습입니다. 슛에 미스가 생겼죠. 슛! 일단 골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한 번씩 양팀 응수를 해봤습니다. 다시 오늘 경기에서는 뭐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는, 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조금 전에 좋은 슛 찬스를 잡았었는데 조금 무의미하게 보냈네요. 예. 자, 오랜만에 고려대학교에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 1피리어드도 이제 9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서 한 박자 빠르게 반대편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조금 아쉽네요.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 자, 퍽이 멀리 튀었습니다. 아, 이 퍽이 상당히 반발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 선수들도 저 퍽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못할 정도로, 네. 그 반발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박다투. 아, 사이드에서 고려대학교 팀 좋은 찬스를 잡았네요. 좀 빼줬고요. 오른쪽 신나 슛 가봤습니다만 골도 잡았고요. 다시 한번. 아, 이게 빗나갔습니다. 골키퍼의 선방이네요. 연세대학교 김동현 선수. 아주 좋은 그 선방을 했네요. 예. 키파드. 김동현 골리. 예. 이 골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슛이 그 자기 앞에서 쏘는 백슛이거든요. 백핸드 슛. 포핸드 슛 같은 거는 어디로 갈지 팍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예. 백핸드 슛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백핸드 슛 쐈을 때 이제 많이 득점을 올릴 수 있었는데, 오늘 먼저 선방을 잘 해줬네요. 예. 자,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응원단들의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고려대학교의 공격력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고요. 네. 다시 연세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지금 침착하게 퍽을 돌리고 있고요. 아, 중앙으로 돌파. 자, 중앙에서 연세대학교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5대5, 예. 상황이 되시죠. 고대가 잘 막아냈고요. 다시 고대의 반격입니다. 중앙으로. 아, 왼쪽, 오른쪽 찬스인데요. 아, 다시 공 따내는 고대. 연세대학교 다시 공을, 아, 턱을 잘 따냈습니다. 아직도 그 양팀 선수들의 그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이 보이네요. 예. 자, 발이 좀 아직까지는 무거운 상황. 왼쪽 측면 연세대. 아, 슛 가봤습니다만은 골리에 막혔고. 두 번째 슛. 연세대학교의, 자, 지금은 돌파. 김진수의 돌파가 좋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주장을 맡으면서 그래도 이 정기전을 몇 번 겪었던 선수로서, 예. 굉장히 침착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예. 자, 다시 연세대학교 일단은 지금도 이제 업사이드 상황이 발생이 됐죠. 예.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 지금 13분 정도 경과됐는데 지금 제가 뭐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업사이드가 지금 한 7개 정도 나왔거든요. 예. 업사이드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뭘 반영을 하냐면 한 번에 빠른 패스 아니면 덤프를 시켜야 되는데 드리블을 지금 하기 때문에 자꾸 업사이드가 걸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에서 첫 개. 일단 뒤쪽 부분에서 일단 다시 공 살려냈고요. 골대 앞에 지금 패스가 좀 정확했습니다. 자, 또 측면 슛. 아, 지금은 좀 열차 났고요. 아, 다시 고대의 반격 가능할지. 아, 지금도 마지막 패스가 좀 정확했습니다. 자, 한번 먼 거리에서 고대가 한번 슛을 가봤는데요. 지금 고대 팀들이 간격이 조금 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간격이 조금 맞아야지 저런 리바운드나 두 번째 나오는 슛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반면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좀 간격을 상당히 좁혀가면서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은 됐다라고 보는데 네. 저게 이제 경기 끝까지 저런 모습을 지켜주면은 예. 이제 뭐 대량 실점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중요하죠. 연세대학교는 저걸 언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자, 지금도 고려대학교 선수들에게 패스가 좀 부정확한 그런 상황이 좀 보였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어택 그 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예. 아, 고려대학교 외도 측면 아, 슛. 일단 시도가 열차랑 다시 한번 중앙에서 연세대학교 수비가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디펜스가 지금 한 번에도 공격수를 놓쳤어요. 예. 자, 그야말로 오늘 경기 이 어려운 시즌 카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 지금 선수들 간의 그런 신경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퍽 하나하나에 그런 선수들이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작은 몸싸움에도 지금 양 팀 선수들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예. 저게 게임의 승패에 지금 많은 걸림돌이 될 거예요. 예. 사실 뭐 선수들 간에 뜨겁게 뭐 붙는 것도 좋지만 흥분하면 자체 경기를 좀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 이런 명언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양팀의 그 지금 감독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감독들의 그런 이 지시 또 지략 대결도 상당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페널티 당한 선수가 연세대학교 지금 한 선수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고대 선수도 같이 나간 건지 지금 전광판이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정말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 양팀의 경기에 뭐 그야말로 뭐 라이벌 전 다음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스 하키 경기입니다. 지금 4대4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제 한 명씩 같이 페널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양팀 모두 선수 한 명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공격전이 넓으면은 예. 그래도 뭐 객관적인 판단으로 경기가 좋은 연세대학교 선수가 조금 유리한 시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반면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역습이 빠른 고대 선수들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예. 고대의 이 빠른 카운터 상당히 빛났던 1피리어드인데요. 자, 이제 1피리어드도 이제 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지금 9번 달고 있는 박강은 선수의 모습인데요. 1학년 선수입니다. 예, 지금 연세대학교 공격 타임에서 업사이드거든요. 예. 업사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연세대학교는 업사이드 1피리어드에서만 8번 지금 8개를 하고 있는데 예. 저게 공격의 맥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예.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죠. 고려대학교 슛 가봤습니다만은 골이 막혔고요. 다시 왼쪽 측면. 자, 좁은 지역. 일단 연대 선수 두 명이 지금 바짝 달라붙어서 컵을 예. 잘 따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연대 선수들. 예. 자, 오른쪽 측면 돌파. 좋은. 아, 뒤쪽. 아, 지금 포지션에서 인터셉트 잡혔습니다. 다시 인터셉트하는 연대. 오늘 뉴트럴존 그 퍽싸움에서는 연대가 조금 유리하네요. 예. 자, 지금 아직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1피리어드의 선수들 간의 어떤 그런 신경전 또 플레이가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오늘 글쎄요 경기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반면에 골이 너무 안 나니까 예. 저, 저희가 좀 보는 재미가 있게 좀 골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슈팅 가봤습니다만은 골리 침착하게 잘 막아줬고요. 아마 오늘의 승패는 3피리어드를 들어가 봐야 예. 아마 조금 윤곽이 보일 것 같아요. 1피리어드 20분, 또 2피리어드 20분, 마지막 3피리어드 20분이 남아있는 오늘 경기. 오른쪽 측면.
자, 지금 공격 숫자가 좀 적은 연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수비 지역에서 지금 공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대 선수들 지금 마음껏 드리블하고 있거든요. 저건 썩 좋은 모습이 아닌데. 중앙에서 슛 가봤습니다만 골리 잡다 놓쳤고요. 아, 지금도 슛하는 과정에서 양팀 선수가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심효섭 선수 골리죠. 아주 차분하게 글러브로 퍽을 캐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고대 선수들은 수비수들이 골키퍼한테 퍽이 가면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처럼 지금 이제 몸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게 과열되면 저기서 페널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이 작년 경기전에서 이 1대5 패배를 당했던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올해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한 골도 줄 수 없다. 예. 그런 마음으로 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뭐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좀 글쎄 오늘 경기 좀 초반에 서두르는 그런 마음 또 서두르는 표정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몇 번씩 뭐 얘기를 해도 그 이상하지 않을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종목마다의 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농구의 패배를 만회하고 싶은 예. 고려대학교 그 지역의 그 욕심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연세대학교에 슛이 있었고요. 일단은 9위로 끝났습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다시 비하인드 넷 플레이. 다시 오른쪽. 연세대학교. 지금 중앙에서 슛 가봤습니다만은 막혔고요. 예, 골리 선방 좋았습니다. 일단 2분의 지금 페널티 시간이 끝이 났고 다시 선수들은 6명으로 맞춰줬습니다. 연세대학교 디펜스의 슛 타임이 나오니까 고려대학교 키퍼가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많이 줄이고 있죠. 예. 자, 오늘 이 골리들의 아주 심차가 플레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딱 볼 때 뒤쪽에서 고려대학교 경기 후반에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많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 이렇다 할 아주 유효적인 그 슛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1피어도 3분 안쪽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 자, 고려대학교 침착하게 자, 지금 퍽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1피리어드도 이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가 모두 들어와 있는 상황. 연세대학교의 그 수비가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예. 고려대학교의 공격수가 그 마음껏 드리블이나 이런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피리어드 초반보다 조금은 공격 전개의 속도가 줄어든 연세대학교의 모습인데요. 예. 자, 반면에 고려대학교가 1피리어드 막판에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슛을 쏠 것이고 왼쪽으로 아쉽네요. 슛이 그대로 흘렀습니다. 다시 퍽 살아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흐르는데요. 공격전에서 패스를 해서 슛을 뭐 골을 넣는 게 더 멋있고 좋겠지만 예. 유효슛을 자꾸 날려야지 디펜스들이 급해지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연대에서. 자, 지금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연세대학교. 예, 좋은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슛! 지금도 막혔습니다. 마지막 슛이 스틱에서 약간 벗어났네요. 예. 원하는 강한 슛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자, 지금은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요. 예. 너무나 글쎄요. 좀 좋은 찬스였나요? 드리블을 해서 지금 상대편 수비수를 떨어뜨리고 골키퍼하고 예. 1대1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게 날렸네요. 자, 너무 좋아서 좀 침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죠, 선수들도. 자, 중앙에서 슛 가봤습니다만 막혔고요. 그럼 볼 다시 슛. 다시 오른쪽 흘렀습니다, 연세대학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좋지 않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예, 고려대학교가 퍽을 소유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섰는데요. 연세대학교 다시 퍽을 소유하고 이제 1피리어드도 이제 35초가 남아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지금 막바지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 고려대학교는 이 타임을 한번 잘 끊어야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25초가 남은 1피리어드. 자, 오늘 1피리어드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된 그런 예. 모습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선수들 좀 무리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지금. 예. 아, 아주 좋은 슛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자, 좁은 공간에서 일단 퍽 터트면서 연세대학교가 일단은 따냈고요. 아, 먼 거리에서 슛! 일단은 꿀리에게 일단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피리어드가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양 팀의 그 1피리어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양 팀 다 그 먼저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소극적인 플레이를 약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너무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빠른 공격력이 양 팀 다 살아나질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 와중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찬스를 몇 번 보여줬었는데 그게 뭐 득점을 이루시지 않으면서 지금 0대0으로 승부가 끝났네요. 예. 자, 잠시 후에 이 피리드 경기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네, 다시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2018 정기 연고전 아이스하키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피리어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피리어드에서는 양팀 0대0으로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그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있지만 양팀의 그 유효 숫자의 그 슈팅이 그 몇 개 없어요. 예. 그만큼 이제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고 또 적극적인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슛이 적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과연 이 그 숫자에 슈팅의 숫자를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느냐. 예. 슛이 많으면 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양 팀 다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지금 연세대학교가 그래도 조금 많은 찬스를 잡아서 공격을 좀 보여줬는데 득점으로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이 2018 이 정기 연고전 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와의 아이스하키 경기인데요. 아, 그야말로 뭐 가을 축제 같습니다. 정말 예. 이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언제 봐도 정말 그 저 젊음과 열정 예. 참 해가 바뀌어도 그거는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두 팀, 과연 이 아름다운 운전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1피리어드에 지금 주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 많은 슈팅이 있었던 이 연세대학교의 1피리어드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방금 전에 그 고려대학교 선수의 그 슈팅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이 장면 전에 그 장면이 아주 아쉬운 고려대학교의 공격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많은 찬스들을 양 팀이 이제 가졌었는데 이것을 좀 골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이 1피리어드는 0대0 득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이 선수들 이 빙판 위에 서 있는 이 다리가 좀 후들거릴 정도로 많이 떨릴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관중들이 있는 데서 경기를 치러보기도 이제 처음이겠거나 예. 그 이 두 팀이 두 학교가 갖는 그 긴장감, 그 승부욕 이제 이런 중압감을 이제 선수들이 견뎌야 되는데 네. 저거는 4학년 선수가 돼서도 그 떨림이 많은 선수가 있고 예. 1학년이 신입생이어도 떨림이 적은 선수가 있거든요. 예. 과연 어느 선수들의 배짱이 더 강한지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 그 한 대목이죠. 예. 뭐 요즘 말로 이 대박 경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뭐 만원 관중 또 뜨거운 그런 응원전에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좀 이 피리어드는 좀 긴장을 늦추고 이제 좀 침착하게 경기를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1피리어드 경기를 이제 양 팀 다 이제 겪어봤으니까 예. 상대편의 전술 전력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예. 그 뭐 여기서 이제 그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저속하지만 어디서 구멍을 찾아서 예. 슛을 쏠 건지를 아마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이제는 상대 빈틈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좀 찾아서 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많은 선수들 중에 뭐 느끼실지 모르지만 수비수들 중에 오늘 컨디션이 조금 난조인 선수가 틀림없이 보이거든요. 예. 아마 그 라인이 나오면은 예. 아마 거기를 아마 집중 공략을 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양팀에서 이제 빨리 찾아서 거기를 보수를 해서 예.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오늘의 승부처는 이제 그 찾아내는 싸움.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바깥에 이 목동 아이스링크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 비가 이 젊은 이 청춘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뭐 그야말로 목동 아이스링크는 폭염입니다. 지금 저 안에 지금 열심히 응원하는 양교 학생들은 네. 아마 땀 좀 흘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재밌겠습니까? 오전에 야구가 취소가 되면서 이 농구 경기가 이제 두 번째로 있었는데 이 연세대학교가 마지막 이 석점슛 들어가면서 경기를 끝냈었거든요. 이 오늘 이 또 아이스하키 경기가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경기는 또 어떻게 아이스하키는 어떻게 종료가 될지 이 재학생들 또 관계자분들 또 졸업생분들 요 모두가 이 경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 그 두 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 두 팀 간의 그 대결은 네. 언제 봐도 새롭고 재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양 팀의 그 학생들의 응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저 정빙을 하고 나면은 얼음이 빨리 얼어야 되는데 네. 저 열기 때문에 얼음이 상당히 늦게 얼어요. 예. 그래서 보통 정빙을 하고 나면은 한 10분에서 12분이면 저 얼음이 쫙 얼어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예. 보통 15분에서 17분이 걸려요. 예. 주변이 너무 덥다 보니까 아주 정말 오늘 뜨거운 경기. 역시나 이 라이벌 매치가 좀 재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이 두 팀 간의 라이벌 구도 그리고 또 이 시합이 끝나면 바깥에서는 또 형동생을 하니까 예. 예. 자 일단 1피리어드는 0대0으로 사르르파를 걸었던 1피리어드였는데요. 과연 이제 승부처인 2피리어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권위가 살아있는 축제 2018 정기 연구전 고려대와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와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이제 2피리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이 라이벌 매치답게 1피리어드 정말 팽팽한 그런 경기로 흘러갔었고요. 상당히 양팀 선수들 간의 신경전도 볼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그 15분간의 휴식을 끝내고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빈 틈을 찾기 위해서 네. 양쪽 벤치들 싸움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네. 많은 주문과 또 많은 그 어떤 요구사항이 선수들한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지금. 네. 키파들한테도 그 주의사항이 더 많이 전달됐을 거고요. 예.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양 팀의 그 골리들의 그런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이 아이스하키 경기가 예전보다 이제 훨씬 그 스틱 기술이 좋아지고 예. 선수들 체력이 좋아지면서 슛이 강해지다 보니까 예. 골키퍼가 그 경기의 한 60%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그 포지션이 좋으니까 아마 이 포지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공격수들의 뭐 치열한 싸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연세대학교의 골리 김동현 골리의 모습이 보였고요. 고려대학교는 심현섭 골리가 오늘 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이 어느 학교의 이름을 먼저 뭐 부르는 것이 또 민감할 정도로 이 양팀 재학생들과 또 졸업생분들 또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 양팀의 대결인데요. 이 재미있는 또 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다. 매년 이 양 학교가 서로의 준승을 좀 축하해주는 그런 훈훈한 문화도 있다고 하고요. 또 재학생 사이에서는 이 고대빵, 이 연세 우유를 같이 먹으면 배탈 난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 그 학생들, 네. 그 학생들 안에는 뭐 우유와 빵을 서로 안 먹는다고 네. 그러고 있으니 뭐. 젊은 날에 뭐 하나의 에피소드겠죠. 네. 하지만 뭐 경기가 끝나면 또 친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훈훈하고 네. 아주 정겨운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피리어드 경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2피리어드 이제 2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자, 과연 2피리어드에서는 이 골문을 열 팀이 있을지. 자, 고려대학교 슈팅 가봤는데요. 일단은 무위로 끝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수비수가 그 조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턱을 흘렸어요. 예.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려대학교에서 뺏어온 그 슈팅 포지션이 나왔네요. 롱패스 자동 찬스 오른쪽 측면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터지네요. 네, 그 슈팅 장면이 보이질 않아서 지금 안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네. 완벽한 2대1 패스로 인한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군요. 연세대학교 오늘 골문을 처음 열은 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몇 번 선수가 넣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지금 첫 골이 터지기가 무섭게 목동 아이스링크가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잠시 쉬는 시간에 네. 말씀을 드렸듯이 연세대학교가 그 2피리어드
초반에 아마 강공 뭐 10분 안에 제가 이제 승부수를 뛸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 예상이 뭐 들어맞는 것처럼 들어가고 있네요. 아주 다시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아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플레이가 된 상황이네요. 예. 자, 연세대학교가 이 골문을 먼저 좀 열었습니다. 예. 일단 조성식 선수의 모습이 보이었었고요. 그 아까 그 골이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 그 골문 앞에서 상대편 브로라드까지 이어지는 롱패스 한 방에 지금 2대1 찬스가 났거든요. 예. 고려대학교가 지금 너무 앞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순식간에 연세대학교에게 단독 찬스를 내줬거든요. 예, 지금 연세대학교 디펜스, 아, 고려대학교 디펜스가 그 롱패스를 끊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기가 될 거예요. 아, 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드에서 몸싸움할 때.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 참 안정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하지만 뭐 한 골 뒤져 있는 고려대학교도 아직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한 골 정도는 예. 뭐 언제든지 예. 뭐 따라잡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대신 이제 흥분하지 않고 예. 침착성을 이제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고려대학교 찬스를 잡습니다. 자, 이때 일단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고 고려대학교 지금 페널티 시그널이 나왔는데 네. 어느 선수가 나오는지 예, 저게 득점 상황이네요. 자, 지금 여기서 자, 지금 김병건이 내줬고요. 조지영 선수의 골이었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역시나 이 조지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 연세대학교 1라인에 이제 포워드에 정말 힘을 보여줬군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슛 타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키파가 네. 팍을 따라서 이동하기 전에 네. 그 전에 슛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아주 한 번의 패스와 한 번의 슛으로 아주 깔끔하게 지금 공격력을 보여줬네요. 예. 자, 다시 먼 거리에서 한번 슛 가봤는데요. 일단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이 첫 골에 조지현의 슛은 정말 이 반박자가 빨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고도 지금 또 연세대학교 지금 파워풀을 하고 있는데, 네.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아마 좋은 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예. 아, 이제 드디어, 뭐, 우리가 이제 아이사키끼리 하는 얘기들을 이제 자리를 잡았고, 예. 자, 과연 연세대학교가 이 파워풀인 상황을 살려낼 수가 있을지, 슛! 일단 막혔고요. 예. 일단 파워플레이라 하면은 어떤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상대편 아 지금도 슛이 지금 좋은 슛을 날렸는데 상대편 수비 스케트를 맞고 지금 굴절이 됐거든요. 예. 이 파워플레이는 일단 공격 선수가 하나가 많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뭐 잦은 그 정확한 패스 아 그거는 이제 슛 찬스를 만들어내야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뭐 많이 쓰는 그 시스템 하나가 골키퍼 앞에 공격수가 한 명 그 스크린을 해서 골키퍼가 팍을 못 찾게 그 시야를 가리는 예. 아 그러면서 이제 득점을 올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자,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수 지금 아주 그 침착하게 1대1 수비를 잘 해놓고 있네요. 예. 자,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아, 오른쪽에서 돌파. 자, 어떻게든 지금 연세대학교의 벤치에서는 이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고 있을 텐데요. 자, 지금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심현수 선수 각도를 잘 잡고 있었죠. 예. 골리의 그 슛 타임에서 각도를 잡아두면은 뭐 10개 중에 그 9개는 다 막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지금 각도 수비를 보여줬네요. 골리가. 자, 이 플레이어들과 이제 1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참가 방패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연세대학교 공격 타이밍은 또 못 넣으면 아쉽고 예. 고려대학교에서 공격 찬스에서 못 넣으면 또 아쉽고 네. 뭐 누구 편을 들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든 중립으로 하는 거니까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연세대학교 오른쪽 측면. 아, 다시 고려대학교는 이제 다섯 명 선수가 모두 예.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골리를 제외하고요. 5대5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네.
고려대학교가 위기를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 지금 1페리드에 연세 고려대학교가 한 번, 지금 이제 2페리드 연세대학교가 한 번씩 그 파워페리드 이제 주고받았는데, 예. 그 득점이 없이 끝났어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수비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아, 이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죠. 예. 자,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일단은 펍을 다시 뒤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침착하게 지금 펍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연세대학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 시스템이, 네. 상대편 블루라인을 넘으면 가운데로 많이 파고 들어가서 그 슈팅 찬스를 잡기 때문에, 네. 지금 고려대학교 그 존 수비라 그래서 가운데 수비를 아주 조그맣게 그 공간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예. 아주 좋은 그 수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 피리어드 이제 초반에 연세대학교의 지금 소나기 같은 그런 슛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고려대학교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자, 이 고려대학교도 이제 반격 찬스를 좀 엿봐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 첫 골 이후에, 네. 아주 공격을 할 때 지금 아주 편안한 여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 고려대학교 오랜만에 역습 찬스를 맞았습니다. 아, 그러나 연세대학교 볼 퍽을 뺏겼고요. 아마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슛을 좀 많이 날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예. 아직 고려대학교가 지금 한 포를 실점한 이후에 좀 플레이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예, 조금 위축된 느낌도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하네요.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 계속 퍽 잡고 지금 슛 리바운드 슛 리바운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다시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 슛 골리의 선방. 다시 비하인드 넷 다시 내주고 중앙에서 슛 다시 한번. 아, 고려대학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 선수들이 그 몸을 날리는 그 슛 저지를 보여줬는데, 자, 이어지는 고려대학교 반격 찬스. 아, 이게 연세대학교 수비에 막혔고요. 아,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수비 진영. 자, 연세대학교 공격수가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수비 선수들이 한 박자, 한 반 박자 정도만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연세대학교 석사가 좋아서 슛. 아, 이게 빗나갑니다. 다시 한번 비한다 넷.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는 선수한테 슈팅을 양보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를 백슛으로 쏘고 말았네요. 아,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또 한 번의 찬스였는데, 아, 고려대학교가 잘 막아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연세대학교 그 박지원 선수 아주 그 재감독인데 좋은 찬스를 하나 스스로 만들어냈네요. 1대1 돌파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오른쪽 측면 돌파 중앙에서 슛 뛰나갑니다. 아직 퍽 살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슛. 아, 지금 연세대학교의 슈팅이 소나기 같이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죽지세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고려대학교 수비수도 반박자 빠른 그 박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자, 오늘 경기 글쎄요, 이 피리어드 정말 뜨겁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고려대학교 체인지를 못하고, 네. 수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알싱이 되면서 지금 체인지 타임도 놓쳤어요. 네.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또 새로운 선수들을 이제 교체를 했고요. 예.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한 타임을 좀 넘겨야 될 겁니다, 지금. 예. 아, 고려대학교는 이제 올해 김성민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요. 네. 김성민 감독 그 젊은 지도자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모르겠고. 뭐 그래도 실업팀에서 다 있었던 그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전술을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자, 고려대학교의 김성민 감독은 골리 출신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골리 출신들의 그 핸디캡이, 예. 어떻게 그 플레이어들의 그 팀 전술 능력을 그 뭐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마 밑에 참모진들이 있으니까, 예. 밑에 코치들이 아마 어시스트를 잘 해주면은 충분히 그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의 윤성혁 감독의 그 팀인데요. 아, 글쎄요, 올해도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연세대학교 윤성혁 감독 뭐 밑에 코치로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두 팀 간의 경기에 대한 중압감을 많이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유성혁 감독은 선수로서도 이 전기전을 치러본 경험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 그 같은 이제 뭐 선수 생활을 같은 시기에 했었는데, 네. 유성혁 감독 별명이 여우예요.
그만큼 이제 지략이 뛰어나고 개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그 연세대학교 그 코치를 하면서 네. 선수들한테 많이 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예.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 훈련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선수들과 감독들 간에 아마 그런 게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의 마스코트가 독수리인데요. 예. 아, 예. 이 윤성현 감독은 여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좀 여우 같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그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 좀 중간 정도의 그 미들 패스에서 리시브만 정확했으면 단독 찬스가 한번 나올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지금 고대에서 많이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저런 거 한 번 두 번이면은 고대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골을 뒤져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지금 골키퍼가 자꾸 상대편 선수들이 이제 슛을 자기한테 많이 쏘게 하면은 네. 키파도 이제 슬슬 이제 화가 나요. 네. 왜 수비들은 화가 나는군요. 그렇죠. 네. 아니 나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은 네. 왜 공격하는 숫자를 많이 주느냐는 그런 아마 그 주문도 할 거예요 아마. 네. 이제 키파가 이제 뒤에서 그런 거로 관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비적인 네. 면에서. 자, 다시 페이스업으로 경기가 재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리가 이 슈팅을 많이 허용을 하면은 이 수비진에게도 좀 화가 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쳐요. 빨리 지치거든요. 네. 장비가 벌써 15kg, 20kg인데 네. 그걸 갖고 그 많은 슛을 막아내면은 체력적인 소모도 크거든요. 예. 그럼 이제 3편에도 후반에 가면은 이야 기가 막힌 찬스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슈팅을 전세대학교 김정현 골리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지금 비하인드 패스를 받은 그 29번 김시영 선수 네. 아 진짜 원타임 슛을 날렸는데 연세대학교 김정현 골키퍼의 선방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네요. 김시영이 잘 차고 김동현이 잘 막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그 회심의 일격을 그런 가했던 그 공격력인데 고려대학교가 저런 그 공격력을 몇 번 더 보여주면 아마 좋은 득점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다시 이번에 슈팅이 무리로 끝났습니다. 다시 연세대학교의 반격 찬스. 이 고려대학교의 마스코트는 호랑인데요.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 이 안암동의 호랑이 같은 면모를 볼 수가 있을지. 지금 공중포를 이제 서로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 네. 다툼하고 있는데 저 사이드 패스. 일단은 좁은 지역에서 고려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아, 슛 가봤습니다만은 빗나갔습니다. 고려대학교 97번 그 선수가 지금 멀리서 슛을 한번 쐈는데 네. 저런 슛이라도 자꾸 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두드려야 열리는 거겠죠. 그렇죠. 자꾸 슛을 쏘면 디펜스들이 도망을 안 가고 앞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땐 또 개인기를 이용한 또 1대1 돌파를 또 보여줘야 되고 예. 이런 강약 조절을 좀 잘하는 게 그 선수들의 그 지략 싸움이 되겠죠. 예. 자, 이 미국과 캐나다, 이 북유럽 일대에서 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아이스하키인데요. 예. 지금 뭐 캐나다는 국기로 이제 하듯이 우리나라 태권도만큼 그 아이스하키를 즐기고 있거든요. 예. 뭐 그 나라에 비한 점이 있냐, 뭐 비할 게 없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그래도 관중 노리를 하는 두 팀만의 시합을 고려대학교 찬스입니다. 중앙에서 슛! 아 이렇게 골리에 막혔습니다. 골키퍼하고 1대1 찬스가 났었는데 아쉬운 찬스가 됐네요. 이제 저도 조금 더 속도를 붙이고 골대 앞으로 이제 러쉬를 했으면 했는데 지금 연대 선수 몇 번인지 확인한다는데 아주 위험한 제스처를 했어요. 예. 스팀으로 노린 이번에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대 선수 스케트를 맞고 이제 골키퍼한테 파기 잘못 전달이 돼서 예. 골대 앞에서 잠깐 그 몸싸움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의 37번 박재현 선수네요. 예. 아주 그 위험한 제스처를 한번 보여줬어요. 스틱으로 내려치는. 네, 페이스 오프로 경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은 선수로서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예. 오늘 뭐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 과열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선수들도 응원 열기 또 플레이가 워낙 또 거칠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뜨겁게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 뭐 역시나 이 주심과 라인즈맨들이 잘 선수들을 말려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적절한 타임에 그 충고와 그 경기를 이제 끊음으로써 네. 어떤 부상도 방지하고 그 뭐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예.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방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레프리하고 그 라인즈맨의 그 호흡이죠. 예. 자, 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뭐 두 라이벌 간의 대결. 정말 스포츠가 상당히 좋은 게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좀 양 팀이 좀 겨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저희 학생 시절에 예. 뭐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실력을 갖고 정말 뭐 승부를 볼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경기다 보니까 뭐 좋은 그 인격 형성에도 좋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정기 연고전 아이스하키 경기 뭐 그야말로 선수들에게는 출전 자체가 좀 영광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어떤 선수 시절에 정기전 못지않은 그 대회 그 기억을 갖고 있듯이 네. 두 팀 간은 그 선수들은 평생 여기서 자기네가 몇 번 이겼고 이거를 바깥에서 만나면은 꼭 따지고 싸워요. 예. 그게 뭐 같이 어?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또 고려대학교에 또 페널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선수를 보시면은 이 마우스피스를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만큼 몸싸움이 많은 스포츠가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얼굴에 헬멧을 보면은 이제 그 바이저라서 이제 그 보호유리가 있는데 네. 저렇게 이제 반만 가려진 경우에는 마우스피스를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풀 마스크. 얼굴을 다 가리는 망을 쓴 선수는 저걸 안 해도 괜찮고요. 자, 지금 그 연세대학교의 슈팅 장면이 고려대학교 수비에 막히는 장면이고요. 예, 지금 그 고려대학교의 그 페널티 상황인데. 네. 자, 잠시 경기가 이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어필을 하는 건가요? 경기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뭐 그야말로 양준경 선수, 고려대학교의 8번 양준경 선수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 신입생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1학년이죠? 예, 동생도 지금 방송고등학교 다이자크를 잘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저돌적인 그 파워를 갖고 있어요, 저 선수. 생긴 거부터 좀 다부진 그런 체격이에요. 고교 시절에 그 많은 득점을 올리고 몸싸움을 네. 굉장히 강하게 잘하죠.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왜 페널티가 벌어졌냐고 지금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고려대학교 88번 달고 있는 이재희 선수. 예. 뭐 고려대학교의 뭐 득점 라인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팀의 그 리더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경기 지금 판정 뒤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뭐 판정 하나하나 정말 승부 하나하나가 플레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EPL에도 초반에 그 한 점을 그 실점을 하고 나서 네. 고려대학교가 그 많은 찬스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거꾸로 네. 그거를 이제 봉합을 해서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슈차스가 나오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급해지니까 반칙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예. 어디서 지금 페널티가 이루어진 건지를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심이 휘슬이 울렸었는데요. 지금 어디서 지금 저거 아이싱을 저 라인즈맨들이 저 얼음을 깎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부상을 당해서 피를 빙판에 흘리면은 예. 경기가 중단되고 그 핏 자국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두 라인즈맨이 그 아이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고려대학교 벤치에서도 예, 김성민 감독. 예. 자, 지금 라인즈맨들에게 좀 뭔가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현민 코치가 이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데 예. 어떤 그 장면에서 부상을 당했는지 페널티가 나왔는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아, 이거 득점 장면이네요, 아까. 아, 첫골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연세대학교의 첫골. 예, 첫골을 넣은 터지는 장면이었죠. 조지현 선수. 예. 예, 멋진 그 슛으로 이제 첫골을 올렸는데. 예.
페널티 장면을 한번 다시 봤으면 하는데 지금 보여지지가 않군요.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가 피를 많이 흘리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쪽 벤치서부터 자기네 벤치 나갈 때까지 핏자국이 있다는 거는 많이 그 흘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런 경우는.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잠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양팀 선수들의 이 승리를 향한 그런 열망만큼 플레이도 정말 뜨겁게 펼쳐지는 오늘 경기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2피 들어서 지금 그 반칙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네.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2피리드 들어서 지금 한 개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반칙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반칙이 적은 팀이 조금 더 유리한 그 고지에 올라설 수 있거든요. 예. 수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장면인가요? 자, 지금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선이 올라갔는데 어디서 아, 팍이 나오기 전에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 펜스에 가려서 지금 연세대학교 저 프랭카드에 가려가지고 그 장면이 보이질 않겠네요. 예. 아무튼 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네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 시간을 다시 백해서 경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자,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이 응원 단들의 응원 열기는 중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예. 아, 뭐 이 지금 목동 아이스링크의 관중석을 보니까요. 뭐 재학생들의 모습도 당연히 보이고요. 이 졸업생 같은 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간의 축제는 나이를 떠나서 예.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네. 이 아마 오늘 이 일하시는 또 이 졸업생 분들은 오늘 오후에 좀 휴가를 내고 이 목동 아이스링크를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계속 그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이제 페널티 선수를 페널티 박스로 내보냈네요. 경기는 뭐 심판한테 맡기고 판정은 예. 뭐 벤치에서는 뭐 계속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일단 뭐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이 피리어드 7분 51초가 남은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어떻게 보면 고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신경전이 벤치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려대학교는 이제 한 점 실점 후에 이런 찬스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실점 후에 그 파워플레이를 두 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조금 더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의 이 정기전을 봤을 때는 이 선취점을 뽑아낸 팀이 승리한 적이 많았었는데 예.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경기가 마무리가 될지 아직까지 뭐 마무리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3패를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건 물론 모든 종목의 그 슛찬스에 대해서는 뭐 1초, 2초는 들어가지만 아이스하키 또한 그렇거든요. 예, 아이스하키에서는 뭐 1대0은 전혀 지금 뭐 중요한 스코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 3골, 4골까지도 네. 뭐 저력이 있으면 이제 따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대에서 따라가려면 저 페널티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연세대학교 선수 지금 계속 골대 앞에서 상대편 수비수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키파를 시야를 가리고 있죠.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한 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많은 슈팅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수비수들이 하지만 견고하게 잘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아직 흐름이 괜찮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인지 타임은 고대에서는 조금 더 빨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1패를 그렇지만 지금 체인지 타임이 늦어서 그 선수들이 이제 힘든 거 하는 그 숨 가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체인지 타임을 좀 짧게 하는 게 또 경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예.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오른쪽 벌려집니다. 일단 연세대학교의 파워플레이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강력한 보디체크를 보여주고 있네요. 바디체킹 상당히 치열했고요. 네. 고려대학교의 반격 찬스. 하지만 공격 숫자가 좀 적습니다. 네, 96분 김재민 선수 아주 그 강력한 체킹을 한번 보여줬네요. 예. 아, 전세대학교 중앙에서 슛! 빗나갔습니다. 슛이 정조준이 안 됐네요. 네. 지금 2피리어드 지나면서 지금 많은 슈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반면에 지금 거기서 한 골밖에 지금 득점을 얻지 못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슈팅이 지금 골리에 막혔습니다. 예. 심연석 골리에도 안정적인 그 캐치가 있었네요. 예. 지금 많은 그
양 팀의 그 학부모님들도 보이시고 예. 이게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부모님들도 축제를 같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자녀분들이 이제 이 대학생, 이 재학생이면은 이 부모님들도 같이 좀 가셔서 이 정기전의 이 문화 또 응원역에 함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대학을 안 나왔지만은 졸업은 안 했지만 그 자기 그 자식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뭐 그런 기분을 만끽해 보는 것도 네. 좋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스포츠가 이 보는 재미 또 응원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자기 아들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뭐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데 와보시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나실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심판을 보거나 네. 뭐 관계자로서 이제 저 정기전에 가서 저 현장에 가서 이제 많이 관전을 했는데 네. 남의 학교 그러니까 제 모교가 아닌데도 괜히 기분 좋고 재밌고 뭔가 긴장되고 설레죠. 그렇죠. 네. 과연 올해는 어느 팀이 이길까 하는 예.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참 박진감 넘치죠. 예. 아, 연세대학교 선수 페널티가 주어지네요, 지금. 자, 지금 연세대학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리어드 이제 4분 38초가 남은 상황. 김교수 주신 크로스 체킹 그 시그널하러 갔는데 예. 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의 그 페널티 시간을 과연 이제 어떻게 갔느냐. 예. 이 페널티가 이제 거의 후반에 가까이 가 있는데 예. 여기서 고려대학교의 그 찬스, 뭐 좋은 찬스인데 여기 예. 이걸 한번 살렸으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자, 페이스오프로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박타툼 치열합니다. 박사하면서 페이스오프 할 때 팍을 놓치면 그만큼 예. 기회가 줄어드는데 자, 연세대학교가 퍽을 소유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공격 타임에서 지금 좋은 몸싸움을 예. 보여주고 있네요.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한 번에 이루어지는 롱패스가 안 나와요. 예. 고려대학교 중앙에서 연세대학교 수비 블록이 잘 막아섰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페널티 킬링을 하면서 지금 가운데 존을 절대 안 주거든요. 슛찬스를. 예. 그러면 고려대학교 선수들 사이드로 팍을 빼서 자리를 이제 잡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예. 자, 오늘 선수들 정말 이 플레이 하나하나야 정말 뜨겁거든요. 예, 뭐 그야말로 목동 아이스링크를 녹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 이제 넘어져서 예. 지금 부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넘어지고 나서 자, 다시 퍽을 지금 절대 뺏길 수 없다 그런 의지로 막아섰는데 여기서 스틱에 좀 맞았군요. 연세대학교 74번 김지진 선수가 그 고려대학교 선수가 팍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니까 예. 그 팍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스틱으로 뭐 이제 쳐냈는데 그게 조금 얼굴에 닿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바이저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하프 마스크는 네. 이 밑에 코 밑에가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스틱에 걸리면은 그 골절이나 뭐 이런 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찬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슛 개인 드리블 좋은 돌파력을 한번 보여줬네요. 네. 뭐 오늘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런 스케이팅 그 돌파 상당히 돋보입니다. 예. 이정민 선수인데 아직 아주 좋은 돌파력을 한번 보여줬네요. 네. 자, 다시 여전 연세대학교의 반격 찬스 왼쪽 측면 돌파. 다시 한번 뒤쪽 비핸드넷. 연세대학교 선수가 지금 이번에 추가까지 슛 가봤습니다만 뒤쪽 흘렀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 선수들 보면은 지금 자리를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예. 다시 비하던의 플레이, 연세대학교 뒤쪽 빼줬습니다. 지금 똑같이 4대4 플레이거든요. 예. 고려대학교 선수. 자, 중앙에서 슛 가봤습니다만 퍽 크게 튀었습니다. 다시 먼 거리. 뒤쪽 흘렀고요. 다시 이어지는 연세대학교의 공격. 자, 추가 먼 거리. 다시 오른쪽입니다. 자, 살려냈고 다시 오른쪽 측면. 자, 비하인드넷 다시 내줬고. 돌면서 슈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골대 뒤에서 올라오면서 많은 슛을 쏘고 있거든요.
아직 연세대 찬스 이어져요. 고려대학교 선수 지금 5대0 싸웠는데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다시 연세대학교. 좋은 파커팅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자, 왼쪽 측면. 자, 비하인드 넷. 다시 뒤쪽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뭐 체력이 떨어진 건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지고 있어요. 예. 자, 난이도가 오른쪽으로 슉 가봤습니다만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다시 고려대학교 이재희. 다시 오른쪽 측면. 연세대학교의 최장현 선수가 잠시 밀착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그 네 번째 라인인데, 예. 사실은 이 대학교 선수들 뭐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네 번째 라인 들어와서 지금 슈팅을, 저 공격을 많이 당하고 나갔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골리를 포함해서 체력 그 소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저렇게 되면. 예. 공격을 많이 하면은 사실은 힘들어도 뭐 좀 버틸 수 있는데 수비를 많이 하면은 체력 저하가 더 빨리 되거든요. 예. 다시 4라인에서 좀 많이 버텨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통 이제 4라인까지 쓰는 이 대학교 경기나 실업팀 같은 경기에는, 예. 4라인에서 좀 많이 버텨주고 뭐 2라인이나 1라인에서 득점을 좀 올려주고 이래서 이제 승부를 결정지려는 그 선수 그 분포도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뭐 첫 번째 라인이 두 번째 라인으로 이제 체인지를 하면서 지금 많은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사실 뭐 오늘 경기에서는 아, 또 순간적인 또 2대1 찬스가 나왔어요. 실험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 감독들이 좀 아, 그동안 준비했던 플레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상시에 연습했던 게, 네. 선수들의 긴장도 때문에 아주 좋은 찬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비한더넷. 자, 그만큼 양팀 벤치에서 정말 많은 그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지금 연세대학교 이태경 선수 아주 좋은 슛 찬스를 잡아서 슛을 쐈는데, 네. 예, 골프리스 바깥으로 벗어났고 지금 그 김노수 심판이 골키퍼 앞에 있는 그 파란 선에 연세대학교 선수가 3초 이상 들어가 있었다고, 예. 지금 이제 호각을 불어서 다시 페이스오프를 시작을 하고 있죠. 사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한 골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좀 페널티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페널티를 해서 5대 4 수비를 더 많이 하면은, 예. 체력 저하가 두 배가 빨라지거든요. 예. 자, 그런 거를 뭐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페널티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92번 선수 아주 불필요한 행동을 하네요. 지금 선수들 간의 그런 바디 체킹 신경전 아,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심우탁 선수인데 골키퍼가 차징을 했는데 거기 가서 스톱을 하면서 일부러 그 눈가루를 뿌리고 가고 있어요. 예. 저 빈시산적인 그 신사적인 행동인데, 네. 예? 이런 축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정말 승리를 향한 그런 열망도 중요하지만 뭐 정정당당한 그런 플레이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골키퍼가 이제 너무 완벽하게 포지션을 잡고 가면은 눈가루를 뿌리면 키파들이 굉장히 그 화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런, 예. 이제 작전을 쓰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보통 대학교 시합에서 저 정도 나오면은 페널티를 줬는데 뭐 두 팀의 그 뭐 어떤 우정어린 시합이다 보니까, 예. 그냥 경고로 끝났네요. 야, 지금 저 패스 나갔으면 2대0 찬스 나는 거거든요. 연세대학교 2피리드 막판의 찬스. 왼쪽 측면. 아, 남은 시간 8초. 아, 슛을 한번 못 쏴보네요. 아, 먼 거리 슛. 돌아가는 듯이 슛을 한번 쏴주고. 남은 시간 2초, 1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피리드의 시간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네, 지금 2피리드 연세대학교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득점 이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 공격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고려대학교가 이제 이 15분의 그 휴식 시간에 어느 어떻게 팀을 그 안정시키고 뭐 수비의 그 어떤 허술한 점을 메꾸는지 한번 또 봐야 되겠어요 3피리드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피리어드가 1대0으로 연세대학교의 리드로 끝이 났습니다. 3피리어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 잠시 후에 승부의 3피리어드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무조건 연대가 더 좋다. 네, 다시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2018 정기 연고전 고려대와 연세대, 연세대와 고려대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3피리어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피리어드에 연세대학교의 이제 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연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3피리어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를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피리어드 그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73번 조지현 선수의 그 회심의 일격에 예. 그 선택점을 올리고 지금 경기 자체를 리드해 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한 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1실점 이후에 그 고려대학교 수비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저 슛, 저 73번의 그 조지현 선수의 저 회심의 슛. 예. 자, 조지현의 슛이 있었고 그 전에 김병건의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김병건 선수가 넣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만큼 정확한 슛이었고요. 예. 진짜 수없이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그 패스와 슛을 멋있게 한번 보여줬네요. 예. 두 팀 선수가 과연 이 실점 이후에 고려대학교의 그 이렇다 할 반격 모습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도 자, 지금 그 연세대학교의 찬스에서 고려대학교 수비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을 바라보고만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 스케이트가 얼음판에 붙어있으면 안 돼요, 수비수들이. 예. 근데 얼음판에 스케이트는 붙어있고 눈으로만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 슛, 고려대학교 29번 이 슛은 정말 그 김시영 선수 정말 아쉬운 슛이에요. 예. 그리고 88번 이지혜 선수의 저 단독 슛 이것도 지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 중반 이후에 지금 연세대학교한테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고려대학교 모습이거든요. 수비수들이.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파워플레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만 이 피리어드에 땄다는 것은 글쎄요. 좀 이 피리어드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이 마음에 드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욕심에서는 지금 저 정도 공격력을 보여줬으면 예. 한두 골은 더 도망갔지 않았을까 하는 뭐 생각을 들 텐데 예. 뭐 고려대학교 수비 선수들이 그런 건 절대 인정을 안 하겠죠. 예. 일단 뭐 2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고요. 3피리어드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고려대학교 경기 고려대학교 상황에서는 2피리어드 초반에 득점 내준 것이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뭐 20분이라는 뭐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그 체력을 물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공격력 갖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렇게 적극적인 그리고 더 이렇게 롱패스에 의한 아니면 숏패스도 많이 주고받는 패스에 의해서 연세대학교 골문을 뒤흔들 생각을 해야지 예. 개인적인 드리블로 돌파를 해서 득점을 올린다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연세대학교는 뭐 지금도 이제 많은 그 공격 포인트를 갖고 가고 있지만 예. 좀 더 정확성 있는 슈팅 그리고 이제 뭐 골키퍼를 완벽히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뭐 패스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예. 자, 2피리어드까지 이제 1대0으로 연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피리어드 이제 20분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3피리어드 경기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이제 응원단들의 열기는 뭐 식지 않고 뜨겁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 팀 응원단들이야 이날을 위해서 1년을 연습하고 또 했을 텐데 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는 듯이 아주 열심히들 리드를 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3피리어드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는 상황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뜨거운 열기의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네, 다시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2018 정기 연고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기 이제 아이스링크 경기가 이제 3피리어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2피리어드까지 1대0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연세대학교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글쎄요, 3피리어드가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마지막 남은 이 한 피리어드 여기서 이제 득점을 올리고 또 이렇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예. 이제 후속 득점까지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조금 더 이렇게 뭐 강한 어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뭐 생각을 해보는데 예. 과연 이 15분간의 휴식 끝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네요. 예. 아, 지금 연세대학교의 응원단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재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졸업생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지금 함께 지금 푸른색 유니폼 입고 응원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반대편에는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고려대학교 응원단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색과 이 적색의 이 대비가 정말 눈에 상당히 잘 띕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자기 그 학교에서 정한 그 팀 컬러기 때문에 그 학교 색이기 때문에 어떤 뭐 분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두 팀 간에 그 컬러가 대비가 뭐 분명하니까 눈에도 잘 띄고 예. 뭐 그런 거는 심판들도 편안하게 뭐 경기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 앤 블루로 이제 이 대비가 되는 양 팀의 그 유니폼의 색깔인데요. 자, 이 정기전 아이스하키 경기 정말 선수들은 한번 출전해 보고 싶은 꿈을 가지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요. 이 응원을 하는 재학생분들 그리고 이 관계자분들 졸업생분들도 이 일생에서 한 번쯤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아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응원을 하는 모습 또 사진도 찍고요. 이 오늘 이 경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 훗날 한 10년, 한 20년 후에는 정말 추억, 역사가 될 거예요. 재미있는 추억을 남겠죠. 예. 그리고 뭐 자기 그 앞으로 뭐 생겨난 2세들한테도 그 엄마 아빠의 이런 예. 그 옛날 젊을 때 이랬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추억담도 뭐 소소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진짜 뭐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또 하루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음악이 들리고 또 춤을 추고 있고요. 이 목동 아이스링크가 그야말로 이 거대한 클럽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축제 현장. 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정말 이 축제 현장에서 정말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부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세대학교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도 지금 한 점을 뒤쫓고 있다고 해서 전혀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득점 분포도를 보면 3페리드 때 그 가장 많은 그 득실점을 그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중 한 점 정도는 뭐 이건 뭐 물론 뭐 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뭐 쓸 만큼 부담을 가지고 갈 만큼의 그 점수 차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충분히 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또 공격력을 갖고 있는 고려대니까 예. 한번 또 나머지 20분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1대0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기고 있다고 해서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연세대학교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순간적인 분위기 싸움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네, 특히나 이 젊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 흥분하지 않고 네. 뭐 내가 지금 내 팀이 지고 있더라도 내 팀이 이기고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열된 이제 흥부력을 보여주면은 네. 그게 아마 경기력 저하로 지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벤치에서 그거를 더 다독여주고 좀 더 이렇게 좋은 그 어떤 뭐 수비력이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리드를 해가는 게 이제 벤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야구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고요. 예. 이제 농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72대 69로 연세대학교가 극적으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 스코어가 지금 1대 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스하키 경기가 끝이 나면은 1대 0에서 이제 1대 1이냐 2대 0이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그 전적에서의 그 네. 포인트를 놓고 네. 고려대학교는 1대 1로 만들고 싶고 예. 연세대학교는 2대 0으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20분에서 예.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공격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승부의 3피리어드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예. 페이스오프로 이제 경기가 3피리어드 경기가 들어갔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퍽을 지금 따내갖고 지금 예.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다시 그 퍽을 따냈습니다. 이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뉴트럴 존이라고 해요 중립구가. 예. 거기서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패스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팍 갖고 가는 선수보다 빈 그 팍 없이 가는 선수가 빠르단 말이에요. 예. 지금 계속 뒤에서 지금 스틱 책당에 나서 퍽 흘리고 그러느니. 한 번의 패스로 상대편 브루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죠. 아,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왼쪽 측면. 아주 좋은 패스 나왔어. 패스. 아, 근데 내주고 슛. 아, 막아냈고요. 다시 한 번. 아, 좁은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심연석 골키퍼 홀리가 넘어졌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심연석 골키퍼 지금 아주 좋은 선방을 해줬어요. 그 패스가 심연석의 선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그 패스가 넓은 패스가 나왔거든요. 공격전에서 예. 뭐 키퍼가 따라가기 전에 어떤 이제 슈팅이 이루어지면은 실점으로 이루어질 텐데 골키퍼의 어떤 판단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선수들이 이 선수이기 전에 또 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응원단들과 함께 좀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함께 호흡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골리들입니다. 아, 지금도 넘어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심연석 골리. 지금 고려대학교 3번 그 유범석 디펜스 예. 아주 몸을 날려서 상대편이 제2의 슛을 못 날리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고려대학교가 추격하는 골을 넣어라 이런 예. 마음으로 고려대학교 응원단들의 뜨거운 응원 그렇죠. 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골리의 그 장비에서 뭐가 보여졌는지 잠깐 라인즈맨이 정비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네요. 예. 사실 이 아이스하키에서 라인즈맨들하고 또 심판들도 정말 한 경기 뛰고 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사실은 이 두 경기,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정식 시합은 아니지만 그 어떤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그 팀들 간의 시합이다 보니까 네. 들어가는 심판들도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판정 하나하나가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예, 실수를 안 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잘못 비춰지면은 어느 팀에 이제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뭐 욕들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렇게 안 보이려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측면 아, 돌파 후에 슛! 일단 골리에 박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치훈 선수 지금 사이드에서 슛을 쐈는데 예. 저게 그 연세대학교의 강점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편 수비수를 앞에 놓고도 슛을 쏘는 저 모습. 예. 다시 고려대학교의 반격. 네. 연세대학교 그 임동일 골키퍼, 아, 김동일 골키퍼 아주 그 여유롭게 지금 턱을 잡아서 예. 경기를 지금 중단시키고 있어요. 자, 김세형 선수의 돌파가 있었던 고려대학교. 자, 이 목동 아이스링크는 양팀 무원단들의 열기로 정말 용광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음이 단단하게 얼질 않아요. 네. 그럴 정도로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저 정도 시간이면은 네. 얼음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얼음이 얼질 않으니까 저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진한 하얀색이 되어 있죠, 지금. 네. 모든 저희 아이스하키 시합이 저렇게 됐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이 아이스하키계가 이제 동계 스포츠의 꽃이고요. 정말 이 북미나 뭐 북유럽에서는 정말 국민 스포츠로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에서도 예. 뭐 인기 있는 스포츠로 될 때가 오겠죠. 사실 오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아이스하키 경기가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 중계를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아까도 카메라를 잠깐 잡혔는데 초등학교 이제 클럽팀에서 예. 취미생활하는 그 선수들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아이스하키가 더 이제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대 뒤쪽에서 연세대학교. 사실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들이 또 뛰는 경기를 보면은 아, 나도 나중에는 이런 경기에 뛰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 그 초등학교 선수들이 그 일단은 저 두 팀을 이런 큰 축제를 자기들 이제 몸소 겪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한 번쯤 이런 경기에서 또 뛰어보고 싶은 게 선수들의 또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부모님들도 똑같고요. 예. 저 열기에 한번 같이 휩싸이고 싶으셔서 예. 뭐 끝까지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이시니까요. 예. 자, 연세대학교가 자기 진영에서 허그를 소유하면서 돌파 시도합니다. 왼쪽 측면. 일단 끌고 돌아옵니다. 지금 경기 3페리드 시작해갖고 한 3분 30초 정도가 흘렀는데 네. 팍을 갖고 있는 시간이 연세대학교가 많아요. 고려대학교가 당연히 수비가 많다는 거거든요.
빨리 공격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도 고려대학교의 패스가 좀 정확했습니다. 아주 좋은 패스 나왔는데 예. 리시브를 못하고 있네요. 일단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고요. 이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패스가 와도 체력이 떨어지면 자기 스틱에 팍이 와도 한 번에 리시브를 똑바로 못해요. 예. 그만큼 이제 아이사키가 그 체력 소모가 큰 스포츠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팀이 더 적게 하느냐. 그게 이제 좋은 슈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많은 득점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페이스업 프로 다시 경기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식과 이재희의 페이스업 대결이 있었고요. 예. 피면서 골키퍼 선방이 있었죠. 예. 다시 뒤쪽으로 연세대학교. 좀 지역에서 고려대학교가 일단은 턱을 소비했고 연세대학교가 뺏기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사이드에서 팍사는 굉장히 치열하죠. 예. 결국은 이제 연세대학교가 따라갔고 연세대학교 찬스에서 일단은 턱을 놓쳤고요. 네, 예, 1대 찬스 남깁니다. 지금 22번 고려대학교 나성목 선수 살릴 수가 있을지. 수비수인데 측면 슛. 수비수인데도 지금 골대 앞에 가서 골키퍼 스크린을 해주고 있어요. 네. 다시 연세대학교 찬스입니다. 슛 가봤습니다만은 막혔고요. 예. 이번에도 고려대학교의 심연섭의 선방. 예, 아주 그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고려대학교 22번 그 나성욱 선수 지금 뭐 이제 4학년을 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정기전이기 때문에 몸은 사리지 않는 아주 큰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3피리어드도 이제 1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경기가 재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업. 이 한 점 뒤져있는 고려대학교는 어떻게든 좀 10분 안에 한 골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다시 한번 이게 흘러가네요. 지금 폭이 굴절이 됐는데 네. 골루가 방향을 완전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잡았어요. 아하. 자, 또 한 번에 고려대학교는 좀 아쉬운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좋은 그 찬스를 지금 계속 잡고 있는데 네. 뭐 이렇다 할 득점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지금 팀플레이로 계속해서 지금 폭을 소유하면서 공격에 실마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예, 심연섭 그 고대 심연섭 골이죠. 아주 지금 심연섭의 손에 들어갔어요. 지금 높게 떠서 그 가는 팍인데 저거를 그냥 뭐 인플레이 시켜도 될 팍이지만은 예. 자기 스스로 팍을 잡아서 경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자기 팀들에게 체인지 시간을 벌어주고 있으니까 예. 참 이렇게 꼬일러서 아주 좋은 그 경기 운영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심연섭 예. 골리는 한 골을 실점한 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계속 비하인드를 지금 내주고 있는데 예. 사실 골대 뒤에 팍 받고 있는 게 제일 그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상대편이 아 좋은 찬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중앙에 다시 슛. 아 이게 막혔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지금 좋은 패스 하나 나왔는데 아, 이번에도 고려대학교의 찬스가 연세대학교의 김정현 골리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97번 송정호 선수의 그 2대1 패스인데 그게 정확하게 그 상대편 연세대학교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니까 정확하게 스틱으로 못 가고 공중으로 떠서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득점 찬스를 못 만들었는데 실망하지 말고 아마 저런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14분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은 3피리어드. 자, 득점은 연세대학교에서 2피리어드에 한 골을 집어넣으면서 조지현의 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연세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쫓아가는 골이냐 도망가는 골이냐 이 한 점이 이제 어느 팀에서 더 나오면은 예. 거기서 아마 승부가 좀 많이 붙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대에서 쫓아가는 그 득점을 보여주면 뭐 기가 산다 그러죠 우리 예. 흔히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부터 나오는 한 골이 정말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체력도 지금 양 팀 다 거의 비슷하게 소진이 됐고 네. 경기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3피리어드 막판으로 갈수록 좀 체력 싸움이 될 텐데 아 지금도 주심 빠르게 달려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빠른 경기력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네. 라인즈맨들이 또 턱을 잡으면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4명의 심판이 매 피어리드마다 나가면은 뭐
땀 닦고 지금 뭐 속옷 갈아입고 다 그러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오늘 치열한 경기 정말 심판진들도 정말 본인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아주 뭐 심판들 쪽에서는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뭐 좋은 경기력을 아직까지도 뭐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심판들이. 예.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3편에도 5분이 지나가고 뭐 7분이 지났는데 지금 그 팀은 지금 3개 그 지금 4개 그룹에서 지금 3개 그룹으로 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전력을 쏟겠죠 선수들을 줄여서 지금 4라인에서 지금 3개 라인으로 줄여서 전력을 쏟겠다라는 것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다시 연세대학교 비하인드 넷 플레이 저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 저 사이드에서 1대1 몸싸움에서 턱을 고전하고 그 캐치하는 능력은 참 좋아요 다시 중앙에서 연세대학교 찼습니다 고려대학교 턱을 잘 따냈습니다 슛타임에서 지금 연세대학교 그 스틸을 쳤습니다 왼쪽 측면 중앙에서 돌파 다시 한번 뒤쪽 이게 연세대학교 수비에 막혔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 연세대학교의 반격 슈팅 찬스를 지금 드리블을 하라고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슛 좀 쐈으면 좋겠는데 자, 한 골을 지금 뒤져있는 고려대학교 좀 슈팅을 간결하게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까 그 좋은 찬스에서도 슛을 못 쏘고 상대편 수비한테 걸려서 그냥 허무하게 그 역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슈팅을 디펜스 상대편 수비 세워놓고 슈팅을 좀 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먼 거리에서 하지만 골리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뭐 김동희 골리가 저 정도에서 쏘는 수는 먹진 않겠지만 예. 아주 집착하게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가끔씩 이렇게 멀리서 쏘는 슈팅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자 이렇게 많은 슈팅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3피리어드 마지막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쏟아서 좀 많은 슈팅을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페이스오프 싸움에서는 지금 약간 그 연세대가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 페이스오프를 따내야지만이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든 수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페이스오프에서 팍을 많이 따내는 게 훨씬 유리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 그 골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도 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예. 골대 뒤쪽인데요 일단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골을 더 넣으면 우승 경기를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쪽에서 슛 연세대학교 선수 몸을 날려서 슛을 맞겠네요 예,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중앙 돌파 단독 돌파가 지금 수비 두 명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 고려대학교 선수 뭐 자기 몸의 부상을 생각하지 않고 예. 6탄방어를 지금 하고 있네요 상대편 선수의 슛에 대해서 사실 이 정기전 아이스하키 이 오늘 경기를 이제 승리하는 팀은 1년 동안 좀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 패배하는 팀은 1년 동안 좀 잠을 못 잘 수가 있거든요 그 1년 동안 이제 또 얼마나 칼을 갈아야 되겠어요 네. 사실 작년에 네. 좀 칼을 갈고 나온 팀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예. 근데 지금 5대1로 졌기 때문에 작년에 원래 고대하고 뭐 연대, 연대하고 고대 이 두 팀 간에 점수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네, 작년에 좀, 좀 의외의 결과였죠 작년에 진짜 점수가 많이 벌어졌어요 예. 의외로 그래서 지금 고대에서는 그런 그 거를 흐려트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지금 경기 결과는 지금 전혀 딱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폭다툼 그리고 스틱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스틱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아이스하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퍼고 이제 갖고 패스를 하고 슛을 쏘는 게 스틱이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스틱 싸움이거든요 예. 그럼 이 선수들의 그 스틱 체크 그게 아주 교묘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자 지금 오전에 이 농구에서 이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지금 한 점을 뒤져있습니다만 이번 아이스하키에서만큼은 가져가겠다 이런 각오일 텐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가 아이스하키에서 마저도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면서 지금 총 스코어를 2대0으로 지금 가져가려는 그런 찬스를 맡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예. 고려대학교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매서운 공격력을 좀 보여줬으면 뭐 하는 바람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 오늘 그 경기를 보는 많은 관중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뭐 흥미진진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 지금 페이스오프 상황에서도 양 팀의 신경전이 정말 뜨거워요. 대단해요. 지금 턱 먼저 따내려고. 예. 자, 일단 턱 따내는 고려대학교. 아, 지금 이 패스가 좀 부정확하단 말이죠. 예. 지금 뒤틀을 전에서 패스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고려대학교. 예, 가비체킹. 자, 이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중원 싸움에서 중원 또 패스에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고려대학교 디펜스가 보드를 이용한 패스를 하려다가 자기 팀 벤치를 파기 나왔네요. 저 선수들 많이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고려대학교 김성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네요. 아이사키는 이제 3피리어드까지 한 번에 작전 타임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뭐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10분 30초가 흘렀는데도 뭐 이렇다 득점력이 안 보이니까 김성민 감독이 지금 일찍 안치 작전 타임을 불렀네요. 네. 아, 지금 고려대학교는 한 점을 뒤져 있는 상황인데 9분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죠. 네. 어떤 것이 좀 더 고려대학교에는 필요해 보일까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라인업을 잠깐 얘기했지만 고려대학교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라인을 하나 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그 공격력을 보이기 위해서 심한 압박을 지금 이제 구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그 압박감을 풀기 위해서 빨리빨리 팍을 내보내는 그 브로라인 바깥으로 패스를 내보내라는 그 주문을 틀림없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양팀 감독들의 이 지략 싸움이 정말 재밌네요. 아, 지금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요구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수비력을 더 강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어택존에서 상대편 그 공격이 편안하게 나오지 못하게끔 예. 압박 수비를 많이 거두겠죠. 아, 시작하자마자 좋은 찬스 나왔습니다. 아, 이게 빗나갑니다. 예, 지금. 아, 이게 무기로 끝나면서 아, 연세대학교의 골리에 김동현 또 한 번의 선방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수비수가 넘어지면서 그 자기 팀 골리를 그 같이 골대 앞으로 안으로 밀었기 때문에 경기를 이제 레프들이 중단시키는 모습이 보였죠. 네. 자, 어떻게든 연세대학교도 이제 실점을 받겠다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이게 37번 아주 좋은 슈팅과 패스를 한 번에 보여줬는데 예, 손종호 선수의 돌파가 있었는데 아, 이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장면. 아마 그 작전 시간에 그 틀림없이 그 적극적인 공격력을 예. 보이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자, 지금 뭐 스코어 차가 한 점 차기 때문에 뭐 고려대 입장에서는 뭐 공격을 아낄 필요가 없는 상황. 그렇죠. 아, 연세대 공격입니다. 2대1 역습이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1대 4 돌파 다시 내주고 중앙에서 슛. 일단 빗나갔고요. 아, 고려대학교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네. 다시 골대 뒤쪽에서 고려대학교 아퍼웰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체인지 타임을 한번 갖고 숨을 돌리겠죠. 일단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체력을 좀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돌파 과정에서도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많이 선수들 간에 사이를 내면서 그렇죠. 팀 플레이를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패스가 좀 정확하거든요. 지금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 어떻게든지 상대편 골대로 퍽을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리바운드 슛을 구사를 하려고 예. 지금 이렇게 필사적인 공격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뉴트럴 존에서 양 팀의 이 폭다툼 상당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멋지는데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 선수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4피리어드 8분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이시영 선수한테 그 선수가 지금 봉합이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모습으로 봐서는 예. 29번의 그 김시영 선수한테 홀딩 페널티를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시영 선수가 페널티 박스로 나갔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잘 막아야 될 것이고 연세대학교는 이 찬스를 하면서 득점을 꼭 올려야 되는 그래서 승부를 아마 굳히기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왔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고려대학교 진영에서 페이스업.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 페이스업 하나하나가 치열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페널티 타임을 맞이해서 선수들이 연세대학교 슛 가봤습니다. 나갔고요. 다시 한번 뒤쪽 아 슛! 아 지금 다시 한번 노려봤는데 예 지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공격 라인들이 디펜스까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저거는 예. 슛을 쏜 다음에 리바운드를 다섯 명이 전부 다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대에서 한 번에 사이드로 팍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아마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다행히 지금 연세대학교 공격을 하면서 지금 업사이드 반칙이 지금 벌어졌어요. 아, 지금 3피리어드, 마지막 3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이제 7분 정도. 예. 아직까지 1대 0의 스코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뭐 7분 36초면은 정말 뭐 많은 골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예. 오늘은 그렇게 많은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 한 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승부의 그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렇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정기전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이 바로 이 골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응원단들은 이 골 장면에서 정말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춤추면서 이게 바로 축제의 그 묘미인데 오늘은 한 번만 연세대학교 쪽에서 한번 터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어요. 네. 지금 방금 여유 있게 하면서 아침대 슈팅이 이청용 선수 리에 맡겼고요. 다시 한 번 네. 볼리가 방심하러 틈을 향해서 그냥 스크린 놓고 쐈는데 예. 잘 막았네요. 다시 오른쪽 슛! 다시 한번 추락해서 빗나갔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완타몬 슛이 빗나가고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연세대학교의 공격 예.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내쳤고 중앙에서 찬스로 슛! 다시 한번 슛! 한 개 빗나갑니다. 골키퍼의 아주 좋은 선방이에요. 지금 고대 심현섭 선수 두 골 막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중앙에서 예. 심현섭 선수의 마지막 선방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심현섭의 결정적인 선방이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김진수 선수의 그 힘의 그 인력을 정말 그 선방을 해서 6탄 방어로 해서 이제 막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 네. 어딘가에 맞아서 지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들어갔다면은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지는 오늘 경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조금 아쉬운 시간을 보냈고 고려대학교에서는 한숨 돌리는 지금 보세요. 74번 선수가 원타임을 슛을 쏘는데 고대 심현섭 선수가 예측을 했어요 지금. 예. 정확하게 보고 이제 몸으로 막았는데 지금 겨드랑이 쪽이 맞은 것 같기도 해요. 글로브에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고. 아, 고려대학교 심현섭 골리 오늘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현섭을 좀 어렵게 하지 않도록 수비진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겠거든요. 뭐 수비진보다는 공격조들이 가서 골을 넣어줘야지 저 보람을 더 느낄 텐데. 이 아이스하키는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축구, 야구, 농구 다 그렇듯이 점수가 나야 되는데 예. 고려대학교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연세대학교에 일단 슈팅이 있었고요. 예. 일단 수비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예. 고려대학교 이 패스가 계속해서 미스가 나오거든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한숨 돌리는 예. 이 수비 그 처럼이 있었어요. 아주 그 잘했죠. 지금 챔지도 할 수 있고 자, 계속해서 고려대학교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했어요. 지금 5대0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일단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추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잡아봐야 되는 3피리어도 이제 막판인데 사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수비만 하다 보면은 체력 소모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회심의 일격이 전혀 보여지질 않고 있어요. 자, 고대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그 지금 경기 흐름이거든요. 지금 예, 오늘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심현섭 골리 네. 이 나머지 5분 지금 6분 지금 페이스오프 할 때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 체인지 사인을 받고 있는데 예. 딜레이드가 나오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자, 고려대학교 이번에 오른쪽 측면 또 아이싱이 주어졌어요. 아이싱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체인지 타임 없이 예. 계속 지금 체력 소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아주 아슬아슬한 1대0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르름 파츠인 겁니다. 박빙의 리드를 지금 지켜가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윤성혁 감독 아직까지 작전 타임 절대 안 쓰고 있어요. 예. 그 상대팀이 쓴 작전 타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충분한 그 전달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지 예. 아직까지도 뭐 리드를 하고 있어서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작전 타임 연세대 일단 스위칭이 좀 높이 떴고요. 네, 고대 선수도 팍을 브루라인 바깥으로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연세대 오른쪽 측면 다시 내줬고 슛! 다시 한번! 이게 빗나갑니다. 골키퍼 하도 친여선 선수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또 이번에도 골리의 선방이 나온 고려대학교. 아 골대가 움직였네요. 자 사실 이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심연서 골리를 좀 봐서라도 고려대학교 선수를 좀 분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한 1실점을 하고 있지만은 네. 최고의 경기라고 보여지는 그 심연서 골이거든요. 거기에 부응을 하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플레이어들이 뭐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1득점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그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양 팀의 이제 뭐 탐색전 뭐 모두 이제 끝이 났고 선수들도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5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뭐 선수들 간에. 최고의 그 경기력을 보여주겠죠. 예, 말씀드리는 순간 2대1 찬스가 났어요 지금. 왼쪽에서 슛! 아 2대1 예, 찬스는 못살리네요. 빗나가 말았습니다. 고려대학교 77번 이혁진 선수인데 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네요. 회심의 슈팅도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네 지금 2대1 찬스가 나면서 연세대학교 수비가 아주 머리를 잘 쓴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또 김정영 골키퍼도 또 그 뭐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예. 연세대학교 지금 이청용 선수도 지금 크게 잡아주고 있는데 아까 이청용 선수가 피를 흘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입술에 밴드를 한 거 보니까 예. 많이 보이고 연세대학교 일단 슈팅이 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흐름볼 연세대가 펑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다시 퍽단했고요. 자 뒤쪽에서 퍽이 흘렀습니다. 고려대학교 지금 마지막 그 푸시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스틱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그래도 인플레이 시킵니다 지금. 아 돌파. 다시 한번 이들렸어. 아 여기서 일단 라인즈맨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왜 이들 지금 12번 선수도 지금 왜 끊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의 돌파 과정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경기 이제 4분 22초가 남은 3피리어드. 오늘 경기에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 업사이드라고 판정을 내려서 저기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턱을 가진 선수보다 앞서 나갔다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금 막판에 많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서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 연세대학교의 돌파 아 1대1 돌파로 뚫었어요. 다시 한번 뒤쪽입니다. 자 일단 오인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예. 고려대학교 선수 팍 잡았습니다. 지금 도와주는 선수가 없어요. 팍 줄 때가 반면에 지금 마지막 패스가 좀 부정확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예, 연세대학교 선수도 수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예. 공간을 뭐 안 내주겠다는 그런 속셈이죠. 아, 오늘 연세대학교의 공수전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면에 고려대학교 선수도 지금 그 존수비를 갖춘 건지, 예. 그 뭐 부분적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공간이 많이 보여요 지금. 자, 계속해서 연세대학교가 퍽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3피리어드 막판. 아, 쭉 가봤습니다만은 빗나갔습니다. 심우수 선수 선방이죠 지금. 일단 마지막까지 오늘 경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승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예. 다시 이어봤던 연세대학교. 아 지금 지금 살짝 지금 예 고려대학교가 쳐냈는데 퍽이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뉴트럴전 통과하면서 고려대학교가 공격에 천천히 잡았어요. 도착 잡았어요. 아 이게 민나가 수비 바뀌었습니다. 수비 선수가 자기 몸으로 슈플럭을 했어요 지금. 다시 연세대학교의 공격. 아주 좋은 찬스가 나고 있습니다. 공격 두 명, 세 명, 수비 두 명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아 이번에도 수비에 막혔습니다. 뒤에 받치는 선수가 조금 가까웠어요. 예. 연세대학교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자 이제 경기 남은 시간 2분 25초. 경기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뭔가 한 방을 보여줄 때가 진짜 왔어요. 예. 이대로 경기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정말 아쉬운 정기전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토탈 스코어가 2대0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큼은 좀 고려대학교의 고려대학교 동점 잡았어요. 다시 한번 추월해서 예, 자 슛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동점골 터집니다. 극적입니다. 예, 고려대학교 88번 선수 같아요. 이재 선수 지금 예, 혼자서 팝을 뺏어서 득점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고려대학교 이재희 선수가 3페르드 막판에 큰 사고를 칩니다. 아 이재희가 하나 해주는군요. 예. 아, 고려대학교 그 벤치에서는 진짜 깜짝 선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아 고려대학교 응원단 지금 목동 아이스링크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다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예. 정말 큰 카운터블로가 한 방 맞았어요 지금. 예.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를 것 같아요. 또. 자, 양 팀 응원단들의 극명한 지금, 그런 대비가. 예, 지금 보시면 88번 이재 선수가 밑에서 팍을 뺏어서 사이드에서 가랭이 사이로 쏜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큰 사고 한 방 쳤습니다 오늘. 예. 자 이재 선수가 3학년 선수인데요. 예. 말씀드린 이런 큰 대회에서 큰 경기에서 자, 본인의 진가를 유감 없이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선방했네요.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경기 막판에 다시 승부를 원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이제 뭐 승부를 전혀 예측을 못하겠어요. 남은 시간 1분 40초. 지금 연세대학교 경기 어떤 팀이 마지막에 웃을지. 마지막 밀어붙이는데 쉽게 안 될 거예요. 지금 고대에서도 이제 전력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힘이 지금 솟았어요. 이재 선수 때문에.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독수리들 경기 막판에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아 업사이드입니다. 고려대 호랑이들이 아, 절대 지금 앞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업사이드를 했는데 예. 연세대학교에서 아 오늘 경기 글쎄요 1대1이 이제 3피리어드 됐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오늘 경기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양팀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아쉬웠던 그 경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이기든 지든 승부를 꼭 내는 게 그렇습니다. 양 팀한테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양 팀 선수들을 생각한다면은 0대0이 차라리 낫죠. 예. 하지만 양 팀의 응원단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이겼어야지 하는 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사이좋게 무승부도 좋지만은 사실 이기는 것이 정말 뭐 그야말로 더 기쁘거든요. 예. 지금 고대가 그 득점 이후에 그래도 반짝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로 네. 공격력이 좀 살아났어요. 체력도 살아났고 시스템도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자 이제 3피리어드 마지막 남은 시간 30여초 지금 사이드에서 올린 게 자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가 팍을 잡아서 마지막 공세로 마지막 공세로 왼쪽 측면 다시 한번 내줬고 슛! 이게 민다갑니다. 다시 한번 아, 슛! 아 이게 자 11점 나오고 3대1 났습니다 지금. 역습입니다. 3대1 역습으로 10초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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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지막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기가 막혀 이게 민들입니까? 야 아, 경기 남은 시간 8초에 고려대학교 2대1만으로 내면서 고려대학교 역시 역전의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아,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좀 아쉬운 그런 경기 결과예요.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겠어요. 네. 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또 골을 한 골 내줬습니다 지금. 아, 작년 정기전에서 5대1로 패배했던 고려대학교. 아 이번 2018 정기전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승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려대학교가 이때까지 그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 게임을 그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예. 마지막에 한 번의 이빨과 발톱을 다 보여줬다라고 하시는 아름의 호랑이가 신촌 독수리를 드디어 뚫었네요. 예. 하지만 이 신촌 독수리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막판의 그런 실점이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윤성혁 감독 바로 작전 타임을 불렀죠. 지금 예. 97번 패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뒤쪽 내주셨고 이 패스가 기가 막혔고 예, 예, 예. 침착하게 저, 마무리 저 마무리 슛 20몇 번 선수죠 지금? 아 29번 선수네요 고려대학교 아, 김시영 선수 이르렀어요. 2학년 선수입니다. 예, 결국은 2학년 3학년에서도 다 사고를 치네요. 예. 대단한 고대입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가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8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끝까지 집중을 하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윤성혁 감독 작전 타임을 통해서 홀리를 뺐죠. 예. 프레어를 한 번 더 투입을 시켜서 6대5로 이제 경기를 이제 리드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경기 정말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 뭐 눈물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뭐 눈물 콧물 딱 모든 것을 쏟아냈던 양팀 선수들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아까 보여줬던 그 5번의 임진선 선수 4학년 선수인데 아주 크나큰 졸업 선물을 받고서 경기를 끝냈네요. 예. 자, 2018 정기 연고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 경기는 2대1로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종합스코 이제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정말 고려대학교 그 호랑이들이 예. 오늘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 반면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오늘의 그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양교 선수들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든 간에 뜨거운 우정 끝까지 지켜나가길 뭐 바라면서 정말 이긴 팀한테는 일단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구는 우천으로 취소가 돼서 또 농구를 연세대가 이겼었는데 아이스하키를 고려대가 가져가면서 이제 종합스코어가 1대1이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 정말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아이스하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승부는 났지만 자, 2018 정기 연구전 계속해서 STN과 내일 또 경기가 두 개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정기 연고전 아이스하키 종목 여러분께 함께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건준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김인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